오늘 뉴욕 맨하탄에 왔는데요. 오늘 밤은 여기서 잡니다. 맨하탄에서 차박을 합니다. 스테이스 불 하나 안 새 나가게. 시끄러. 멋지게 플라이슬러 빌딩이 보입니다. 렉싱턴 에비뉴하고 25가 요 사이에다가 저 차를 저기 대놨어요. 여기다 이렇게 길거리에다 차를 파킹을 했어요. 여기가 차를 보시면은 제 차가 여기 있고요. 예, 딱 보면은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여기다 차를 주차하면 안 돼요. 근데 오후 7시에서 아침 7시 반 전에 7시 반에서 8시에는 이제 청소하고 여기 청소한다는 표시고요. 그래서 7시 반 전에까지만 밤에 이렇게 자도 돼요. 파킹하고 자는 건 안 되는데 그냥 파킹이 가능합니다. 무료 주차로. 그래서 여기다가 주차를 했고요. 그리고 8시부터 3시까지는 돈을 내게 돼 있어요. 예.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뉴욕 맨하탄에 오늘 조금 전에 왔고요. 오후에 와서 여기다가 7시에 됐어요, 차를. 그 다음에 바이슨하고 여기 한 블록만 가면은 메디슨 스퀘어 파크, 거기 강아지 놀이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강아지 놀이터에서 바이슨 놀아주고, 그 다음에 브로드웨이를 따라서 32가 한인타운 있는 데까지 쫙 가고, 42가 타임스퀘어까지 가려고 했었는데, 갈까 했었는데, 너무 멀더라고요. 바이슨이 너무 힘들 것 같아갖고, 예, 그래서 그냥 메이시스 백화점 앞에서 잠깐 쉬다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. 여기서 오늘 이렇게 밤을 그냥 스텔스 모드로 빛 하나도 안 나오게 안에다가 딱 암막 커튼 치고, 예, 그랬어요. 그래서 딱 바깥에서 보면은
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. 예. 여기서 운전석도 이렇게 그냥 훤히 보이게 안에 이제 커튼을 쳤어요. 보통은 그냥 커튼 안 치고 유리창만 가리는, 어디 캠핑장 가면은 이제 뭐 불새 나가도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, 여기는 맨하탄 시내고, 그래서 원래는 이런 데서 이제 차 안에서 자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불 안 새 나오게 커튼 치고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이게 하고 오늘 밤을 여기서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. 여기는 헤럴드스퀘어 아파트, 한국 사람들 많이 산 거. 여기서 도로에서 스텔스 모드로 잡니다. 아, 오늘 너무 피곤해요. 자외선 오줌 넣겠고 이제 들어가서 자고 일찍 일어나서 여기 떠나야 돼요. 예. 요 근처 주차장 1시간 되는데 41불, 2시간 51불 막 그래요. 그래서 일반 파킹장에는 못 가요. 너무 비싸서. 다행히 이렇게 저녁 시간에는 이렇게 무료로 될 수 있게 시간제로 운영이 돼 갖고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밤 늦은 시간에 청소를 하네요.